자, 유럽 플레이오프 3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3연속 애쉬네요. 애쉬 크게 변화 없어요. 지금 말파이트가 네.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말파이트가 소아지 리신이 나왔죠 지금. 저거는 소아지가 리신을 플레이할 수도 있겠고 정글 물론 정글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정글이겠죠. 말파이트가 탑이고. 근데 소아지 리신이 테프 리신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요? 네. 테프는 어 소라카? 아 잠시만요. The four of Fnatic who are not the mid laner are doing fantastically. And I really wonder. 에이, 아니겠죠. 소나. 그렇죠. 그러면은 뭐 탄말파네요. 탄말파 정글 리신. 네, 탄말파의 네. 정글 리신의 미드 아리가 맞겠죠. 네. 저는 내심 소아즈 텔포 리신도 기대를 했거든요. 과거에 진짜 옛날 얘기인데 RPL5에서 정말 옛날 얘기네요. 네, 그때 소아즈 텔포 리신이 진짜 전장을 완전히 그냥 전맵을 뒤흔드는 네네. 그런 플레이를 보였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네. 채팅창에 비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네. 비계 때문이더라. 그 당시에 RPL5를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네네. 네. 뉴비 인증하는 거예요. 네. 말파 오랜만에 순간이동 들었네요. 오랜만에 탑 순간이동 갑니다. I'd say Fnatic can pull off a very similar strategy to what they've already been doing. It's just a little more narrow in the way they can pick things off because they can't necessarily fight in extended fights. Or sorry, Malphite can't fight.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Fnatic이 확실히 지금 분위기를 확 타고 있거든요. More targeted in the way they play this game, but they're still going to look to play in the same way. Well, you can see it is packed house here in Gamescom Cologne in Germany. This is the third year running, by the way. League of Legends has shown itself here in every single game. 3경기. 일단 오늘 아리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는 미드에서는 뭐 날아다니고 있어요. 애쉬도 굉장히 좋고. 네. 저 거기다가 이제 프나틱이 투탈포를 들고 왔거든요. 네. 이게 프나틱이 예전부터 투탈포를 가끔 보여줬었어요. 일단 뭐 엑스페케는 탈포를 좋아하고 그리고 소아즈도 말씀드렸다시피 탈포 리신도 많이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약간 뭐 난전 싸움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텔포를 순간 이동을 활용한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줘서 오늘 또 기대해 봐야겠네요. 일단 캐넨의 어떤 카운터로서 리신을 네. 리신 뭐 발차기로 캐넨 한번 밀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쉽진 않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반면에 자이라를 이번에는 LD가 가져갔고 이즈리얼 원딜 재밌는 점이죠. 양 팀은 베인이나 트위치에 대한 어떤 리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재밌어요. 유럽도 거기까지는 글쎄요. 아시아 경기를 아직 잘 안 보나요? 아직도? 뭐 자신들이 맞는 네. 게 있으니까 그거 그렇죠. 아시아 따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해봤는데 본인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뭐 안 쓰는 거니까. 미드는 야 이즈리얼 아슬아슬. 어차피 이즈리얼 혼자서 할 수 있는 어 이런 곳 아 할 수 없죠. 아니죠. 그 소나 지금 파워 코드 누르고 있어서 괜히 한 대 때렸다가 더 얻어맞아요. 저 소나 파워 코드의 그 평타의 용맹의 창가의 파워 코드까지는 거의 초반에 한 200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와디의 위치는 소나가 설치한 위치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깊숙이도 설치하고 빠졌어요. 이씨 해주고 일단 자르반이 선블루이기 때문에 이지절과 자이라가 먼저 라인 벗겼기 때문에 이거 이래 빨리 찍을 수 있죠. 굉장히 빨라요.
어, 자르반과 리신 만나겠는데요? 네. 넘어갔어요, 자르반. 이거를... 아, 어쩌버,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아, 뭐지? 아! 내렸어. 이러면 내렸어. 내가 움직일 리가 없거든. 자, 근데 문제는 백업이 누가 빨리 오느냐. 아, 신경전이 지금.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레드에서 정글러만 괴로워. 계속 맞는 건 리신이거든요. 그렇죠. 투패는 투패가 먼저, 아니, 투패 먼저 오고요. 예, 밀어놓은 쪽이 투패이기 때문에 네. 먼저 올 수 있는 건 투패예요. 캐넨도, 예, 캐넨도. 이런 강타 싸움. 네. 아, 근데 캐넨하고 리신하고 캐넨과 투패가 오면 이건 줘야죠. 네. LD 쪽에 움직이면 훨씬 더 좋았죠. 예. 뺏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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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라인 푸시를 강력하게 먼저 캐넨과 태평을 해냈기 때문에 먼저 합류할 수가 있었고 LD 좋습니다. 어 지금 레드 먹고 자 레드 무, 지금 어 니신 2랩 그냥 방어 찍었네요. 네, 오 2랩 방어 찍었네요. 네. 아까 레드 먹을 때 예, 방어 쓰는 걸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까 2렙에 원래 방어였군요. 네. 그리고 일단 그래도 침착하게 리신이 끝까지 전멸을 아꼈다가 안 썼어요. 예,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예, 해줘야죠 그런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르반 초반 잘 풀어나갑니다. 어쨌든 리신 3렙이 안 된 게 좀 크죠. 원래 방어였군요. 미안합니다. 아, 뭐 전 폭풍 무력 같이 그니까요. 저도 그렇게 찍어요. 네, 네. 네. 개인의 취향인가요? 아이 그럼요. 아이 그럼요. 자, 어 지금은 예측 시간 목표를 해봤는데 애쉬가 늦었어요. 재밌는 장면인데 애쉬가 걸어가는 방향에 예측 시간 목표를 찍었는데 애쉬가 좀 늦게 도착해서. 안 맞았죠? 자 일단 어쨌든 정글 차이에서 LD가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미드 쪽도 지금 CS 차이가 심하죠? 엑스펙트 이번에는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스펠 차이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순간이동과 전멸, 아 점화, 확실히 점화가 라인전에서 그래도 네. 좋은 구도로 킬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초반에는 LD를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사랑해요 LD 사랑해요 LD 그렇죠 LD 아 예 오랜만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아이고 가는거지 뭐 글로브골드가 근데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뭐, 힐 없이 지금 600골드 정도가 순수히 CS 차이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 심각합니다 whereas normally Ashe has to be a fairly far back laner who pokes 이 정글에서 말리면서 라이너들이 살릴 수밖에 없어요. 프나틱은 그렇죠. 정글러와 정글러가 만났을 때 2대 2도가 됐을 때 지금 네. 어, 매우 좋았죠, 이건.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 파랑 카드 세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라이트 소아즈 어우 저쪽 딜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어 저 화강암 방패 없을 때는 웬만하면 저렇게 딜되지 않는 게 낫죠. 근데 사실은 보통 캐넨 상대로 네. 불안 방패를 주러 가는데 그렇죠. 아니면은 처음에 그 말팔트 같은 경우 요정의 부적 가고 그렇죠. 파밍 이후에 빠르게 좋아할 상대 뽑아주는 트리도 가거든요. 보통 AP 챔피언들의 상대로. 그렇죠. 마나 수급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네. 그리고 자르바리 또 큰 거 빼먹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나왔고 정글 차이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Doesn't have the laning power of York for Soaz, but that's why they must have spent that ban on it. 리신은 지금 갱가 생각을 못해요. 네. 초반에 어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글만 두고 있습니다. 미드로 좀 갱킹을 들어가기에는 아리 전멸도 있고 훈련질도 있고요. 결국은 저 순간 이동 두 개를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상대 다른 라인에 좀 손해를 보게 만들 것이냐. 네. 요게 좀 불만하겠네요. 네. 상대 지금 투패가 아마 절대 전혀 이제 운명을 쓸 수 없게끔. 네. 투패가 운명으로 뭔가 이득을 보려면은 무조건 알이라든지 말팔 때 둘 중에 하나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 전에 운명을 써서 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13인지 운명 썼다가 말팔 때 알이 동시에 합류하면서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케넨이 지금 라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운명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투표로서는 운명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라인을 풀어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지금 스스로도 잘 풀고 있기 때문에. 네. 바텀만 좀 비등비등할 뿐이지 미드와 탑은 지금 압도적으로 LDT 팀이 앞서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말파이터 아리의 텔레포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지금 닉네임 신네임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아리신이 일단 커버치고 있네요. 만났어요? 마피와 선빵 필승이죠 그러면? 그렇죠. 마피와 하나 오크닝이죠. 대놓고 먹었습니다. 자, 말파이트, 아리. 아, 이거는 달렸네요. 둘 다 지금 합류했죠? 토포로? 가벨 빗나왔고요. 그럼 이득 봐야 되는데, 여기 이득 부분 완전 손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드래곤이라도, 아, 근데 리신이 탑이라서 드래곤 가기도 뭐하고. 아, 이거는 투어네퍼 손해거든요. 네. 거기다가 투펜은 아직 운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운명 쓰면은 힘들어지죠. 자, 이러면 아리는 미드 압박해줘야 된다. 오히려 투페가 운명으로 어디 갈 수 없을 만한 지금 여유를 절대 주면 안 돼요. 여유를 주면 안 돼요. 마이파이스 빨리 타워로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CS 교체 여기서 더 벌어집니다. 자, 소나 없는 타이밍에 청지제 와. 다행히 이지리얼은 전멸, 뻘전멸 쓰면서 그렇죠. 전멸 뺐네요. 애쉬가 말하겠죠, 죽으면서. 전멸 뺀. 네, 전멸 뺀. 네. 아, 마이크 방금 삥 난 거는 이 해설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 다시 볼까요? 근데 본인은 전멸에 보호막에 탕 빠졌죠. 전멸 뺐다고. 그래서 애쉬가 한마디 하면서 전멸 뺐는데 리신 뭐하냐고. 네, 한마디 하겠죠? 우야노 이지가 전면 뺐는데 다시 노전면 오면 무조건 킬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궁극기 썼나요 말파이트? 그러네요? 궁극기 뻘고 전멸로 빠졌죠? 전멸로 빠졌죠? 전멸로 피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드래곤 LD 분위기 좋은데요? 좋은데요? 갑자기? 왜 이러죠? 리신 탑의 보인 사이에 바로 지금 드래곤 가져갔죠. 그러니까 리신 탑에 핑크하드 보이는 순간 케넨은 이거 말파이트의 궁극기만 맞지 않으면 내가 죽을 일 없다 라고 생각한 것 같죠. 네. 그래서 각 나오자마자 궁승을 바로 전멸로 피하는 움직임이 됐고 결과적으로 리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드래곤까지 뺏기는 그런 피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말파이트가 조회 상대가 아니고 지금 거인의 헐띠를 갔어요. 네, 조금 특이하죠? 이게 원래는 이게 그렇게 뭐 이상한 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케넨 상대한테는 조화의 상대를 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케넨만 행복하죠. 네. 호기방패거든요, 그야말로. 이즈리얼은 파랑이즈 아닙니다. 물론 저 상태에서 뭐 파랑이즈 갈 수도 있겠지만 빌지와 대적검이에요. 이즈리얼 애초에 최초의 그 파랑이즈를 할 때도 시작은 빌지워터에서 연운 올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선수 역시 전멸을 뺐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뭐 빌지워터에서 연운 갔다가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뭐죠? 도마뱅 장로 그것까지 하는데 그거 너프되면서 양가고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거를 애쉬의 어떤 무라마나 타임을 더 당기기 위해서 이즈리얼의 그렇기 때문에 영웅을 먼저 가는 그런 템트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었죠. 네. 사실은 초반에 너무 힘들다 영웅을 먼저 가면 그런 어떤 얘기가 많았는데 이즈리얼 실제로 그 영웅 나오고자마자 그 신비한 화살 효율이 너무 좋아서 딜관을 하지 않고도 막타를 먹기가 수월하다. 그렇죠. 라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또 그런 식으로도 많이 가죠. 네. 탑 먼저 밀립니다. 지금 플라티 안 좋아요. 말파 순간이동 돌아올 때까지 탑에서 계속 프리징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러면은 오히려 케넨이 타워를 밀어준 게 말파로서는 고마울 수도 있어요. 다만 케넨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그것만 일단 확립이 된다면 말파이트로서는 어떤 행복한 구도가 됐어요.
Dogs? And are they going to try and create some plays? Will we see that destiny of Nuke Dogs being used to go aggressive potentially on this ball? 아, 바텀 시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상대 이지리얼 때 들이대니까 뒤로 빠지네요. 아까 그 킬라는 게 좀 컸죠? 네. 그것도 차이가 좀 발생을 했어요. 첫 라인이 지금 힘듭니다. 4000골드예요? 본 것도 없었는데. 킬은 1킬밖에 안 나는데 골드가 4000골드 차이 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여기에 뭐 포탑 하나 추가한다 할지라도 네, 거기 드래곤도 있었고 CS 격차 이게 종합적으로 가미가 되면서 이런 격차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때쯤 아리의 솔킬 정도만 나온다면 분위기 한번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죠. 전경기들 1, 2경기로 봐서도 상대의 지금 특배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때 라인전에서 패키 선수가 쏠킬을 내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네. 선배도 그래도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모습 쉽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아리가 템포를 들고 있어서 뒤적인 부족함도 있겠죠. 저마에 비해서는. Everyone willing to listen to if it was to work out, but he's had such a good Yorick game, and honestly, he's. 아 이지리얼 선 몰락한 왕이검. 네, 보란검. 네. 일단 딜로 갑니다. Pretty much anything at any moment. He'll always pull out that surprise pick. I mean, he pulled out Nasus against Malphite when they were even. 리신이. 갱킹이 많지가 않네요? 하는 게 없죠? 네? 초반에 망한 거에 대한 네. 어떤 그 복구해야 된다는 좀 기분이 들고 갱킹을 네. 갔을 때 자르반과 조우하면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네. 특히나 바텀 같은 경우는 애쉬소나란 말이에요. 애쉬소나면은 6레벨의 갱홍이 정말 최상급에 속하거든요? 마블수나 맞고 바로 클릭하고 네. 거기다가 이지리얼 자이라 전멸 빠진 기간도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아, 정금을 뺏겼죠. 거기다가 이지리얼은 정화도 안 들고 지금 쉴드였는데 이지리얼 전멸이 없고 비전 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애쉬와 소나 궁극기 콤보 정도면은 이지리얼 아무리 이지리얼이라도 잡을 수 있는 각이 충분히 나오는데요. 리스피키 선수는 다시 한번 좋아해 야테나의 부정한 성배 트리로 갔습니다. 와 자이라에게 지금 완전히 부시 장악을 당했어요. 저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저 와드를 박았는데 저거 투명감 아 지금 안 보 나요? 네, 아 이게 가끔 저런 경우가 있죠. 네. 보시는 이제 탑에 부시해서 오, 야 이거 순간 이런 탈포 아, 잘못 찼어요. 말파이트 캐넨 아 매우 피하고요. 일단 자르반이 가져놨고요. 애쉬 맞았어요. 캐넨 없고 캐넨은 잡히겠네요. 캐넨 잡혔습니다. 좋았어요. 아 그새 애쉬의 마법의 수정 화살이 어제 말파이트 굶기 쇼핑 오겠어. 말파이트 너무 임팩트 있게 빗나가서 지금 미니언 네, 미니언 정리 아 깔끔하게 줬죠. 그렇죠. CS 먹기 위한 네. 네. 애쉬공 좋았는데 애쉬공 네.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스턴이 진짜 오래 갔죠. 네. 저희 거리 대비 스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아 잘 피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잘 피했는데 네. 예, 마치 그 흡사 뭔가 꽝 했는데 그러니까 웃겨서 웃은 거예요. 네,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저희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웃겨서 네. 그냥. 네. 사실 그래서 말파이트를 안 쓰는 이유가 저런 이유잖아요. 네. 워낙 그 프로급들이 잘 피하고 그런 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야. 야, 이게 진짜. This kill onto 0-0. Now Lemon Dogs, after all those shenanigans, going for a dragon of their own. 자 여기서 드래곤. 자 리신이. 아 스틱. 전멸 크레센도. 세명. 나 죽었다. 보여줍니까 페나티? 전멸 크레센도 세명 속중했어요. 이야. 아 이럴 것 같으면 이러면 예. 글로벌 골드 좀 줄였죠. 어쨌든 2,000, 3,000 뭐 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정저저. 너만 그래요. 너만 화살 있니? 나도 있다. 아이고
서로 그렇죠. 서로 글로벌 분위기 써가면서 어? 뭐?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쪽은 애쉬죠. 형제 좀 빠졌죠 지금? 네. 아 이렇게 되면은 그 좀 전에 그 말파이트 궁극기가 상대가 잘 피했지만 아쉽게 됐네요. 그렇죠. 소나 크레센도가 좀 굉장히 잘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뒤이어진 연계가 없어서 아쉽게 됐네요. comboed with the smite just actually gave Dexter no real chance of getting that dragon away as long as Cyanide executed his combo properly. 바텀 정리. For a similar build that Peke used in game 1 on his twisted fate right now that needs to be large pick put on the course along with the mercury treads that he's now completed as well. Zoro Zero though he seems to be having a much better. 애쉬 어쨌든 무한의 대검까지 완성시켰습니다. And he's starting to build up a hefty CS lead. He's been left alone in that mid lane for some time. He's continuing to farm while they were trying to push it. He's continuing to fight that mid lane. And it's a little interesting too that he's went with the Orochimaru. 이게 어둠건들릴 가능성 있죠? 혹시나 예, 3일체 수도 있겠는데 뭐 최근의 추세로는 얼어붙은건들리겠고요. 네, 얼어붙은건들리죠. 네. 그렇죠. 에이, 설마. 설마. 네, 설마. 코코르키가 그래서 네. 없었는데. 그렇죠. 네, 얼어붙은건들리라고 네. 봐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네네. 네, 아유. 자, 미드 강력하게 압박 좀 있고요. 자, 이것도 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애쉬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타워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요. 말파이트 궁 살아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힘 있어요. 야, 이게 이지리얼이 없는 타이밍을 또 정확하게 노려주네요. 말파이트 얼어붙은 얼어붙은냐? 아, 그렇지 이렇게 이거죠. 홈 보세요. 이게 말파이트 무서움이에요. 이렇게 한 명을 죽여도 확실하게 죽일 수가 있으며 말파이트 궁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다가 좀 전에 깨알같이 그 애쉬 궁 맞고 리신이 들어가서 인세킹 한번 날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안 날렸어도 죽는 거였거든요. 네. 보시면 딱 그냥 어차피 죽는 거였죠. 찼는데 네, 어차피 죽는 거였고 아, 멋있었어요 근데 네, 멋있었죠. 멋있었어요. 네, 멋있으면 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신은 죽이고 안 죽이고를 떠나서 멋있어요. 멋있으면 돼요. 스타일리시한 전투기 때문에 아 그럼요. 본인은 재밌거든요. 제가 그래서 리신에서 강등됐죠. 아 멋있었네님. 자이라궁 다 피했고요. 아 연계가 진짜 좋네요. 네, 저렇게 연계가 이제 잘 나와서 소문이 나면 연계 소문. 작년에 빵빵 터졌거든요 이게. 작년 NLB 때 장인어른인가 NLB 때 이거 한번 했더니 빵빵 터졌어요. 트렌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직도 코르키 원딜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나 아직도 원딜 퀄리티가 하고 있는 거지. 메타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아니 이게 집에 가면 웃겨. 아니야, 집에 가서 아니야 내년쯤에 다시 메타 돌아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생각하면 웃겨. 내년쯤에 다시 이게 웃길 타이밍이 온다고. 트렌드는 돌고 도는 거니까. 아 지금 유리기 다 쓰이는 것처럼. 아, 그럼요. 아. 이제 아리텔 그쪽에서 이제 잡겠다는 거거든요. 캐넨? 매우. 자, 아끼죠? 매우 아끼죠? 아, 맞았어요. 아, 슬로우 걸렸죠? 전사합니다. 이야, 깔끔하게. 이러면 순간이동 네. 등 보람이 있죠. 갑자기 분위기 타는데요? 청아티? 전멸을 아낀 거죠, 이거는. 네, 전멸이 있었거든요, 캐넨이. 굳이 안쓴 거는. 어? 애쉬 궁 나왔어요? 크레센도? 뭐? 슬로우? 탈진? 탈진? 오히려 전사가 와서 애쉬? 전멸? 애쉬가 뜨고 잡... 오! 자이라를 지금 못했네요. 네. 복싱러스 푸나티 던지네요. 던졌다기보다는 시야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와드 보시면 파란색 와드만 있고 이쪽 정글에는 빨간색 와드가 없거든요. 선배가 잘 놓였죠. 위기입니다. 이즈리얼 맞았고 그 와중에 또 미니언 사이로 매혹이 많네요. 셀포 어디죠? 니시 자이라 찾았고 자이라 잡고 자 말파이트 궁 아직 있어요? 궁 하고 있어요? 있어요? 전멸구? 뭐 맞는다면? 맞았어요! 엑스페키 아리 오늘 저.. 이야! 오늘 매혹이 패키 장군 와 와
패키 물 올랐는데요? 진짜 이 선수는 진짜 유럽에서는 꾸준히 잘해줍니다. 패키가 플라틱 처음부터 있지 않았나요? 네, 처음부터 있었죠. 와, 꾸준히 근데 잘해주고 있네요. 네. 괜히 1경기 때 카사딘 아리를 배난 게 아니었네요, LG가. 아, 물론 상대가 좀 못 피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어차피 거기서 무빙을 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피하면 네. 따라잡혀서 죽는 그림이죠. 네. 그런 그림은 그러니까 어차피 매우 맞아도 죽고 네. 피해도 죽는. 그렇죠. 토템트리를 용골을 필요가 있겠네요. 성배 이후에 예 헤르메스의 악마에서 대파를 가는. 헤르메스 꼭 가더라고요. 예. 2 AP일 때 상대가 그렇죠. 아니면 CC기의 강인함 효과도 확실히 좋거든요. 네. 애쉬도 저 티엘을 계속 고집합니다. 무한일대검 이후에 최애속 사기임. 보통 그 유럽 원딜들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네. 다 그러던데. 어? 어디죠? 뭐였어요? 이걸만! 이걸! 미친! 이걸만! 아 물론 와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끝날 타이밍에 매혹이 들어갔어요. 네, 와드가 있었고 맞는데 저걸 생각한다는 게 저 와드에서 보인다고 저거를 우리가 잡아서 매혹을 맞춰서 죽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판단이. 물론 아직도 글로벌 골드는 LD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은 이거는 일단 선수들은 글로벌 골드는 모르잖아요. 아주 짐작만 하지. 기세로 네. 지금 약간 플라틱이 이긴 듯한 네. 기세예요. 기세는 글로벌 골드는 엘딩을 앞서고 있는데 기세 면에서 지금 플라틱이 확실히 잡고 가죠. 애쉬가 무서운 점이 이런 점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슈 때문에 네. 보이게 보이는데 맞추는 건 맞는데 그걸 생각한다는 게 저렇게 먼 거리에서 네가 일단 맞춰봐 화살로 그럼 내가 매우 순간에 또 할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확한 스턴 타이밍 계산과 거리 계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애쉬를 사면서 선택한 플라틱의 선택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 실론주에서 애쉬 못합니다. 궁을 써도 그 왜 쓰냐고 아무도 호응 안 하거든. 멀리서 저렇게 저런 거를 쏴도 같이 들어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갑자기 그때 지니어 숙소에 갔다가 북한규 선수가 솔랭에서 애쉬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게 아마 적폐 선수가 챔스에서 애쉬한 이후인 것 같은데 그때도 그걸 북한규 선수가 푸짐하게 싸고 있었거든요. 애쉬로 워커슨도? 워커슨도? 저도 이제 순삭됐죠? 소나 뭐라고 웃기 나쁘지 않았어요? 소나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뭐죠? 거기서 왜 혼자 쓰레기 크레스? 왜? 다 죽죠? 망했어요. 발언인데요 이거? 어? 갑자기 이주렴 트리플 킬? 아니 이거를 왜 쏘나가? 아니 연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이거 피키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연계를 하도 잘하니까 애들이 취했어. 난 여기서 크레스도 쏴주면 애들이 날아오고 연계 쩔겠지. 현실은 제트망. 여기서 말파가 궁 써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너무 연계 네. 취했어, 얘가. 연계 너무 취해가지고. 소나가 여기서 내가 크레센도 넣으면 말파이트가 궁기를 넣어주고 애쉬 화살 날아오고 이거 선택했는데 말파가 궁을 안 써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궁을 맞지, 크레센도로 맞지 않은 다른 챔프가 있었어요. 네. 연계 성분에 취했네. 너무 취했어. 발언 내렸죠? 순식간에 갑자기 분위기 LD 쪽으로. seemingly was starting to turn the tide of battle but that one simple bad call ironically from Yellowstar who's been 게임도 기묘해졌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바론 보프가 내렸다는 게 중요하고 추가적인 어떤 이득을 더 상대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론 보프가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즈리얼의 텐트리도 진짜 특이한 게 기본적으로 파랑에 쓰면은 무라마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심정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한창 파랑이즈 유행할 때 틈틀이 어떻게 갔냐면 피바라기에 얼건에 스태틱 단검을 갔어요. 아, 스태틱 단검? 피바라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피바라기, 스태틱 단검, 그 후에 얼건, 최고의 속삭임 저 이렇게 갔거든요, 템을.
파랑이즈 유행할 때 요즘에는 그냥 파랑이즈 가는데 네. 한때 다 그래서 맨날 제가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은 시청자들이 파랑이즈 나가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스킬을 맞추는 게 자신이 아, 없어서 평타를 좀 네. 네. 그게 피바라기 정도는 이게 언제든 연구가 된 거거든요. 그 더블리프트 선수도 그런 식의 이제 이즈리얼 TV에 가는데 스태틱은 굉장히 예. 근데 의외로 기발하네요. 이즈리얼하고 스태틱이 좀 잘 맞아요. Q에 묻어나가니까 아 그렇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센 건 파랑이즈가 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여는 가는 그 타이밍에 딜로스가 너무 커서 네, 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네. 라인전을 못 버티겠어요. 뭐했죠 방금? 어? 걔는 궁 썼죠? 잘못 쓴 거겠죠? 궁 썼... 잘못 눌렀죠? 예. 예. 어차피 상대... 소나는 플래시 썼죠? 서로 뭐 주고받았어요. 플래시가 좀 더 아까워이긴 하네요. 아 그렇죠? 아 캐넨... 아 캐넨이 이득 봤죠 이러면? 캐넨 돌아오니까 궁. 그럼요. 어차피 돌아오니까. 예. 아이 뭐... 국동부 시계도 돌아가든 그러니까 캐넨 네. 궁 쓰자마자 그러니까 소나도 약간 지뢰에 겁먹어서 네 궁쿨은 돌아옵니다. 플래시도 돌아오고요. 헤르메스 신발 굉장히 좋아하네. 원딜들도 네. 다 헤르메스예요. 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플레이. 아 근데 이런 플레이 가지고 저희가 뭐 유럽을 뭐 비하하거나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크레센도 오 이번에 좋았어요. 좋았는데 추가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죠. 마살 파이트 대박 대박 예상 동시했어요. 와 예상 동시 이지를 셉니다. 이지 더블 이지를 계속 죽지 마. 정조준 없어요. 없어 없어 쫄지 마 쫄지 마 정조준 썼어 쫄지 마 노쫄 노쫄 좋습니다. 이 말판 이 맛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거든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 여기 좋았어요. 네. 크레센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들어가고 크레센도까지 애쉬궁도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저쪽에 정준이 격 근데 정준이 격이 잘 안 들어갔어요. 말파이트에서 특패 맞은 게 대박이었어요. 네. 특패가 여기서 안 맞았으면 그, 아, 몰랐는데 정조준이 빗나간 게 굉장히 아쉽네요. 진짜 절묘하게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거든요.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은데 유리한 팀이 네. 유리함을 유지하는 게 유지하지 잘 유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약간 스노브를 잘 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득을 봤을 때 뭐. 확실히 아직도 LD가 유리한 건 맞는데 아, 그리고 바로 먹고 아무것도 못했죠? 예. 방금 싸움에서도 손으로 바로 볼프가 있어요. 오! 자! 민망대! 민망대아리! 아, 티! 정말 쓰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캐는 궁 빠졌죠? 캐는 점멸 점화 빠졌죠? 물론 아리도 점멸 빠지고 빠졌습니다. 순간이도 빠지긴 했는데 근데 캐는 궁보다는 확실히 지금 아리가 성배에다가 지금 중복을 쳐놨기 때문에 쿨이 훨씬 더 빨리 돌아와요. 네. 저기서 만약에 패키 선수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은 뒷전멸이 아니라 옆전멸이나 앞전멸로 빠지는 게 조금 더 나았죠. 그러면 확실히 상대 테러 차단하고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좀 이상한 건 아니겠죠? 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네. 뭔가 저 되게 운영이 네. 되게 뭐라 하지? 아, 이런 것도 되게 그렇고 되게 우파 받았네요. 자 이거 마무리가 와 되네요. 너무 마무리 너무 그런 마무리 있죠 방금. 오 잘가 잘가 솔라리 당연히 솔라리로 버티고 살렸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뭔가 운영이 되게 칼같이 딱딱딱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라는 게 네. 약간 한국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뭔가 저, 네. 그래서 역전도 잘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솔랭 느낌이랄까?
그렇죠. 예. 그 밑, 그러니까 약간 그 전 전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미드 쪽에 중심돼 있고 그래 사실 억전이 잘 안 나오는 거. 네. 잘 나오는 거 같아. 잘 안 나오는 게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이거 죽겠는데요? 궁 없죠, 아리. 네? 속박만 좀 줬습니다. 말빨이군요. 이런 얘기 달라지죠. 아, 정말 뺐어요? 정말 뺐습니다. 오, 이렇게 캐넨 정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 한국 경기가 역전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기묘하지 않은 이상. 네. 아, 자이라 방금 식물로 음파 막아줬고요. 사실 지금쯤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양 팀 정글러들이요. 지금 정글러들, 아이 서포터들 템 보세요.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면 이미 예언장 먹고 와드 다 지운 다음에 다섯 명 뭉쳐다니면서 하나씩 끊어 먹고 막 이러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치아 싸움하고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치아 와드 다 있어요 지금 바텀 화면에. 서포트 너무 화려해요 템들이 한국에 비하면. 네. 기껏해야 국내에서 많이 뽑아봤자 뭐 현재의 돌에 기동력 이정하에 루비샤서 그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야 싸움에서 펼쳐진 네. 어떤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굴려나가는 유리한 팀이 네. 그런 게 발생되는데 일단 오늘의 경기는 일단 양 팀이 그런 거 있을 거죠. 물론 그런 거 있겠죠. 둘 다 어차피 이미 월드컵에 진출했으니까 간절함이나 그런 건 조금 전 경기에 비해서 없는 것 같은데 약간 가벼운 마음을 하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다가 뭐 아까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지만 1위가 뭐 직행하는 것도 아니고 8강 직행도 아니고 발언? 알고 있어요 근데 유지 쳤습니다. 유신 스킬 조심해야죠. 자 말파 바텀인데 템포 있어. 재밌는 순간이동 있어. 자 맞았죠?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LD 위험합니다. 자이라가 위에서 궁 써줘서 말파이트 한번 끊어줬어요. 하지만 터펜 연사 이지를 캐넨이 멀어요. 이지를 캐넨이 멀어요. 딜러스 발생하죠. 이러면 바로 우리 거? 오, 야 자이라에게 딜을 넣는 와중에 캐넨한테 매우 날리는 패키 누가 나요? 바로 누가 먹었죠? 바로 아직 바로 싸우자. 바로 그래 미신이 아직도 미신 바로 못 먹었어. 아직도 바로 못 먹었어. 크리스 또 바로 살았어. 더블킬 이거를 바로니 아리아리 패키 패키 잡았어. 바로니 이즈를 잡았어. 바로 이즈를 쳐다 잡았어요. 자이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자이라가 최후의 승자. 자이라가 짱이에요. And I gotta say, 바로 더블킬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자 여기서 리신이 계속 바로 칩니다. 리신이 애매한 거야. 보면은 바론이 체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8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남아서 바론 치다가 밀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이지리언한테 죽고 크레센도 맞고 아니 이게 니신이 이지리언한테 죽은 게 아니고 바론한테 죽은 것 같은데요? 아니, 소나도 지금 결과적으로 바론한테 죽은 꼴이 됐죠. 사실은 한국 같으면 예언자의 영향을 먹지 않고 바론을 트라이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러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리신이에서 바로 치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팀 오더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상대 싸울 거면 그냥 상대랑 확실히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먹고 다섯 명이 갈렸어요. 그렇죠. 싸울 거 확실히 싸우고 바로는 먹고 싸울 거 확실히 먹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갈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저희랑. 아, 저희는 예언자 영향을 굉장히 뭐 20분 전에도 막 먹으면서 맥작하고 네. 이런 구도로 해서 한타를 펼치는데 좀 달라서 뭐가 더 나은지는 9월 롤드컵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 뭐 그렇게 말해도 재밌지 않아요 게임이? 아 그럼요. 아, 재밌으면 그만이죠. 자, 슈렐리아 소나 슈렐리아 나왔어요. 예언쟁이야 샀고요. 이쪽은 아리가 지금 키포인트고 네. 저쪽은 이지리얼 이지리얼 예.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말파군과 캐넨군이 네. 잘 들어가냐 뭐 이 정도의 싸움인데 글로벌 골드는 뭐 4천 골드지만 사실 뭐 한타 벌었을 때 글로벌 골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런 이제 후반 극후반으로 갔을 때는 저 아리아 왈파이트의 순간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 그럼요. 순간이동. 네. 후반에 가면 점화 이런 것보다 그렇죠. 순간이동이 훨씬 크죠. 네.
아 원딜러드 다 슈렐리아이고요. 부자예요. 벤시가 원딜러가 아니라 그 서포터들. 네. 이즈리얼은 벤시의 장마. 투표도 벤시죠. 지금 아리의 매혹이 그만큼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소나의 크레센더라든지 그러니까 스턴기 선 CC기가 무섭다는 게 하나의 CC기를 맞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프란틱의 CC기 연계가 무섭기 때문에 자 맞았죠? 맞았죠? 자이라? 자이라 마무리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됐어요. 자이라 정조준 크레센더 자이라 마무리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됐어요. 정조준 정조준 지역에서 이 장판 공격기가 다 들어가고 있죠. 애쉬가 없어요. 애쉬 없어요. 스페 아리 죽으면 끝나요. 이지룡이 마무리합니다. 이지룡 마무리해요. 아직 아 끝났어요. 아 말파이트 멈춰서는 힘이 있었어. 있었어? 뭐죠? 쓴 거 아니었어요? 뭔가 있었네요. 말파이트가 궁극기가 있었네요. 아 방금 돌아왔을 수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럼요. 방금 돌아왔겠죠. 네. 설마. 뭐라고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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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틸? 영원의 스틸? 영원의 스틸 나오면 모른다 이거. 어 근데 이지를 야 이지를 판단 좋아. 아 이거 판단 좋네. 이지를 판단 좋네요. 이러면 스틸 안 나오죠. 네. 마무리. 아 거기서 자이라가 선 게 컸고 볼까요? 위치가 프라틱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 위치가 보시면 자르반이 잘 들어갔네. 케레곤디야. 크레센도. 아 말파이트 헤 말파이트 헤메 아, 말파이트가 정조준하고 케넨궁이 너무 잘 들어갔네요. 자르반하고 대격 변화 이거 시작이 너무 좋았네. 네.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위치 선택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벤시로 인해서 티패도 골카 맞고 스턴 안 걸렸고요. 야 벤시가 좋네. 이렇게 되고 네. 확실히 상대가 아리, 메호, 애쉬, 마법의 수정하자, 크레센도, 말파이트, 궁극기 다 어떤 CC기가, CC기로 시작한 한타기 때문에 네. 벤시 장마의 신화수가 될 수가 있네요. 네. 저기서 그러니까 자이라가 마법의 수정 맞고 아리가 잡으러 들어갔는데 그거를 잡으러 들어가다 보니까 포지션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상대의 장판궁을 그대로 몸으로 맞아줬기 때문에 최악의 싸움을 해버렸죠, 프라틱이. 와, 이거 벤시의 장막이 되게 까다롭겠는데요, 상대로서. 네. 저거는 어쨌든 벗겨놓고 한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거는 뭐, 음파라든지, 뭐, 아리의 뭐, 애쉬의 W로는 벗겨지나요? 벗겨지죠? 벗겨지죠, 당연히. 벗겨버리고 싶네요. 네. 아, 예. 아리요, 아리. 아, 그럼요. 네네. 소나도 괜찮죠. 저 소나. 네. 갑니다. 이지리얼이 BF. 저는 피바락이 아니, 아, 피바락 필요 없고 아마 무한의 대검? 그렇죠. 네, 무한의 대검 정도. 그게 가장 적당하죠. 네. 딱히 치명타를 터뜨릴 수 있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 다음번에 죽겠네요. 마무리 되겠는데요? 바터? 2차? 마무리 됐죠? 아. 됐네요. 네. 아, 지금 바터 2차 포탑이 깨지는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래 지금 잡아준 거죠? 아닌데요? 버퍼인데요? 네, 버퍼예요. 혼맹이세요? 형 이래서요? 어? 형, 어 이거 자, 투표 너무 아파요. 투표 너무 아픕니다. 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또 이거 너무 크죠. 야 이러면 2차 포탑 밀리고요. 이러면 아리가 지금 줄들인데 아리 없으면 끝났죠 이거. 누가 막나요? 자 억제기 아프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벤시 이것도 위험해요? 말파이트 그냥 박아야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박아야 돼요. 아 근데 자르반 맞았어. 아 근데 자르반 맞았어. 자르반 아 이러면 애쉬 공격 아 이러면 자르반 맞았어요. 저기에 만약에 이지리얼이라든지 딜러라인 맞았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르반이라서 쉽게 지금 접근을 못했죠. 그 들어가야죠 이거. 이거 뚫리면은 아 위쪽에는 아리 나오려면 30초인데 아 이거 못 막아요 이러면. 어 발로 잘 찼네. 찼어. 아 이거 잘 찼다. 네. 이거 리신 잘 찼죠. 이래서 리신 뽑은 건데 그동안 하는 거 없다 그래도 하나 해주네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아, 이건 몫이 밀렸어요. 자, 근데 예, LG도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안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이거 도망가다가 혹시라도 와드 있는 곳에서 집 가다가 그렇죠. 두 명한테 끊기면 쫓아가. 팔로우, 팔로우. 막아야 되네요. 팔로우는 얘 따라가. 죄송합니다. 속박, 속박. 야, 자이라가 다 만들어졌네요. 근데 골, 아, 저 골프카 한 마리인데 거의 반 피들었죠. 와, 이게 기가 막혔네요. 자, 이러면은 차이가 많죠. 지금 억지기 밀렸고 이런 힘들 예. 특히 지금 이즈리얼 피박이네요. 생존을 좀 높였는 이즈리얼 풀템이에요. 저러면은 신발만 하나 업그레이드 하면은 풀템이죠. 영양 먹고 다니고 막 오라클 먹고 다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신변의 살 정조준이 이게 데미지도 엄청나겠는데요. 피발하기면 글로벌도 11,000골드. 아, 이거 아까 그게 너무 컸다. 거기 발언에서 싸우고 던진 게 아까 그거죠? 크레센도. 그렇죠. 거기서 시작한 한타에서 완패한 게 너무 컸네요. 니신이 지금 벤시에 장막 가서 본인이 응파로, 그러니까 공파 응용으로 들어가서 인세킥으로 뭔가 만들려고 벤시 장막까지 가면서 좀, 아,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좀 되지 않고 있어요. 벤시 차가 차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프라틱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확실히 저 벤시의 장막 선택이 주요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키 엑스펙트 선수의 아리도 좀 제대로 파고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 얘네 서포터들은 왜 이렇게 부자지? 자이라는 뭐 망령의 두건까지 갔네요. 자이라도 지금 벤시의 장막 관련된 생각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생각도 못하는 그렇죠. 서포터들의 템이죠. 그렇죠. 야, 오라클에 무조건 와드 10개씩 사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기동력의 장화에 루비시아 속에 그러고 한 40분 게임하다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럼요. 사실 슈렐리아 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 루비 수정 하나로 풀감 아니면 기강 가면 가려나? 점화석 아니면 기강 가면? 그 정도 가겠죠? 점화석이 가장 나아 보이는데 풀감이 지금 딱히 슈렐리아 말고 없어서 지켜보겠습니다. 벤시? 예. 벤시 괜찮네. 그렇죠. 벤시겐 4벤시 자르반도 지금 망령이 두고 있거든요. 4벤시죠. 와, 진짜 만약에 4벤시 진짜 제발 4벤시 나오면 프라틱 진짜 할 거 없습니다. 글로벌드가 벌써 11,000골드 차이가 나요? 네, 힘들어요. 기적의 어떤 한타? 그거 한번 지금 기적의 한타. 네. 그린가서 말파이팅가 딱 4명 이상 맞추고 거기 크레센도에 애쉬 궁극이 딱 들어가면 3명 빨리 녹이고 이즈리얼 그때 딱 첫 번째로 죽어야 되겠네. 상대가 바로 먹을 때가 기회인데 상대 바로 먹을 생각이 없죠 지금. 아니 이즈리얼 저 벤시 때문에 저거 원콤 안 나는데 원콤 안 나요 지금. 그 전에 저 벤시 빼놔야죠. 네, 지금 원콤을 낼 만한 캐릭터가 딱히 안 보여요. 자, 골카 맞았고 말파이팅 슈렐리아 도망가다가 전멸? 말파이팅 체력이 많이 빠져서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상대가 바로 그 사이에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와드가 일단 꼽혀 있어요. 네. 그럼 최대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저 지워지면 아 안 되죠 이제. 낚시 Pushu needs to have a lot of safety wherever he sets up because he's went full offensive items. 아, 특별 벤시도 돌아왔고요 다시. Viper 궁극기가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템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신이 한 건 해줘야죠. 아, 안 먹어요. 아, 침착해요, LD. 무리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가 유리한데.
too much of a risky situation to go for that open fight. Yeah, so Lemon Dogs like usual. 자 지금 예 억제기 상대 억제기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한타 LD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득 본다면 거기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요. 최소 2 억제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르반 네, 벤시 나왔어요. 3 벤시 이쪽 팀만. 아 자르 자이라도 벤시 나왔어요. 자이라 4 벤시 4 벤시예요. 5 벤시 가겠네. 지금 캐넨 템 봐서는 진짜 오벤시 나올 것 같거든요. 벤치가 좋아요 지금. 네. 상대가 CC기 하나로 시작되는 다 그렇죠. 유치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막으면 네. 돼요. 지금 최고의 템입니다 벤치가 LD 쪽에서. 말파이트 박으면 막아주죠. 애쉬 외용 막아주지. 아 애쉬 그 마법의 수정하사 막아주지. 크리스텐도 막아주지. 아리의 매혹 막아주지. 네. 진짜 카운터의 조합에 1, 2경기를 지면서 학습된 결과입니다. 이게 상대 CC 경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패배로 배웠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지금 확실한 대처가 지금 대처법이 확실히 나온 거죠. 벤시라는 저거 깎는 게 일이에요. 벤시 good lane positioning. They push Lemon Dogs out of it. 아, LD가 여기서 좀 속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벤시가 다 아, 진짜 동글동글하네요, 진짜. 오전구. 아이고. 오전구 전그러시 악한. 악한. 아, 악한 좋네. 어휴, 화려합니다. 굴러가는 거 같네요. 동글동글해가지고 프로토스 메타?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치명적이에요 상대에게.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계 좋던 프라틱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트페랑 이즈만 버텀에 있고 또 다시 바로 쪽. 네, 바론이랑은 항상 그래도 지원된 시간당 한 번씩 1명? 잘 넘어갔다 전멸 그렇죠. 아 상계 다행이에요. 네, 지금 자르반 그 대마시의 깃발로 벤시의 장만 빼놓고 바로 운명 사용해서 지금 미신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전멸로 빠졌죠. 아 자르반 또 집에 가는데 아예 다시 기가. LD가 좀 허리띠 졸라매고 뭐 하나 해도 되거든요? 설마 캐내는 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발언 쪽에서 계속 대치 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프라틱도 풀템이기 때문에 LD가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어차피 이즈리얼은 더 나올 템이 없거든요. 반면에 애쉬는 더 나올 템들이 애쉬도 없네요. 벤시 나왔죠? 벤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리도 벤시 궁 날려봤는데 안 맞았고요. 저거 말파이트도 벤시 나올 것 같거든요. 저거 벤시잼 벤시잼 전구잼 아칸잼 프로토스잼 벤시잼 보호막잼 동그라미잼 좋네요. 자이다 벤시 틀렸어. 벤시 깎였어요. 다시 찹니다. 벤시 곧 차요. 지디얼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LD가 아니 억제기가 지금 앞부터 없는 게 두 개나 되거든요. 미드탑
굳이 여기서 상대 탭 나올 때까지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 꽤 오랫동안 LD는 저 템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상 나오기 힘들죠. 네. 반면에 플라틱은 하나하나 완성시켜서 따라가고 있어요, 템을. 그렇죠? 왜 이렇게 바로 내 바론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었나요? 자꾸 인사를 드리네요. 그래서 한 번씩 얼굴로 비춰야만 마음이 놓이는 건지. 아, 오벤시 나왔네. 큰일 나왔네요. 네, 오벤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프나틱이 먼저 바론 트라이. 스테라 모르는데 운명이 있어서. 네. 스테라고 자르반 들어가죠. 먹은 수정한테 맛이 없고요, 자르반. 근데 벤시 두 개 뺀 거밖에 안 되죠 지금? 네. 미리 가죠. 억지기. 자, 매혹으로 벤시 뺐고요. 오, 얘 지금 애쉬 W로 벤시 두 개 뺐어요. 자, 애쉬도 벤시 빠졌고. 자, 이지도 벤시 아직 있어요. 이지도 벤시 뺐죠? 자르반 들어갔고. 말파이트 구. 말파이트 제도 들어갔어요. 말파이트 제도 들어갔고. 크리스앤더 빗나갔고요. 하지만 소나 전사. 자, 근데 안쪽에 케넨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케넨이 아리 버텨줬고. 아, 안쪽에서 케넨이 어그로 다 끌어줬네요. 케넨이 아리까지 묶고 있었고. 아, 잘했습니다. 마무리. 여기서 경기 마무리된 결이 아리가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아리 혼자서 뭘 해보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벤시를 다섯 개가 LD 쪽이 승리를 거두네요. 2대1 따라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D가 배낭 끝에 살아나면서 2대1 잠시 후 여러분들 4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